자, 보이시나요? 지금 얘는 자, 안녕하세요. 알약농장의 브리더 알약입니다. 요새 제가 맨날 개구리 영상 올리니까 이제 슬슬 질리셨죠? 자, 그러실 것 같아서 오랜만에 벌레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개구리 영상이나 다른 영상 올리다가 슬슬 심심할 때쯤에 벌레 영상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보여드릴 벌레는 서브크로스탈리스라서 온몸이 초록색인 희귀종 진해입니다. 다른 진해랑 다르게 나무 위성으로 사는 진해고요. 지금부터 서브크로스탈리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고씽! 자, 안녕하세요. 알약농장의 브리더 알약입니다. 오늘은 희귀종 진해, 되게 희귀한 진해야 온몸이 초록색이고 나무 위성을 띠는 진해인데 지금 얘는 탈피일 직후라서 버러울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급발진 주의하시고. 자, 보이시나요? 지금 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거의 황색이 됐어요. 그쵸? 색깔이 막 진한 초록색은 아니죠. 애들이 어릴 때부터 특히 젊은 1살에서 2살 정도의 개체는 엄청나게 영롱한 색깔을 띠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녹색 느낌의 진해고요. 뭐 국방색 그런 느낌이죠. 애들은 일단 전 먹이로 프리바이트를 먹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저는 보듬절기류 사료로 키웁니다. 곤충을 집에 구비해 놓지 않았어요. 사료로 프리바이트로 애들 잘 자랍니다. 그런데 좀 발색이 영롱한 얘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탈피하고 발색이 영 예쁘진 않네요. 제가 또 조만간 브리딩이 되면은 영롱한 개체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청포도 사탕 아시죠? 색깔 그 색깔로 나오는 되게 희귀한 진해거든요. 나무위성이고요. 나무위성이란 건 땅속에 숨지 않는단 말입니다. 담을 타고 다녀서 방금 얘가 땅속에서 난 건 탈피 직후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얘는 뚜껑을 닫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짜잔! 아까 그 종인데 알을 물고 있습니다. 지금 포란 길가는 한 3주를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알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종 자체가 알을 너무나 조금 낳는 종이고 또 몸뚱이가 굵어가지고 알이 이렇게 삐져나오지는 않네요. 아마 한 달 정도가 더 지나면 알이 성장해서 몸 사이로 이제 보이게끔 될 겁니다. 자, 이 종은 아마 9월 말에서 10월 초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 얘도 발색이 너무 빠졌네. 제가 얘들이 색깔이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썸네일은 제가 색깔 올라온 개체 썸네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예쁜 애들인데 아쉽네요. 나무위성 진해라서 다른 진해랑 다르게 항상 땅 위에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장점이죠. 자, 일단 이제 얘는 안정을 위해서 뚜껑을 닫도록 하겠고, 저는 얘가 사료를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너무 아쉽네요. 자, 이 희귀종 진해 그리고 나무위성 진해 서브크로스탈리스였습니다. 조만간 브리딩 된 후에 브리딩 분양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뿅!